있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계속 하다 보니까 또 한 5m 빠졌어. 그리고 나서 5m에서 거기서부터 안 나오는 거야. 현상이 지금. 이제 설명을 먼저 드려야지. 그러면 다음 가서 밑에 한번.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딱 5m 아니야? 한 줄 하나 남았거든. 네.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얼마나? 되게 좀 걱정하지 마세요. 무슨 뭐? 아니 그 좀.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, 긍정적으로 항상. 저도 장사. 네. 넘쳐 오를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안 빼면 다 파내야 돼요. 공사해야 돼요. 파지도 않아요. 파여지지도 않아요. 그래서. 들어가서 꺾여서 들어가서 꺾여서 왼쪽 저쪽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. 좁아서 안 들어가겠지. 싱크대하고 연결된 거라 이거죠? 싱크대 물버리 밀리도 나왔었죠.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저쪽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저쪽 방향으로 해서 나간다는 얘기거든. 비스 거기 가보셨어요? 네. 가봤는데 글루는 안 나왔더라고. 나왔으면 뭐 난리 났겠지. 그렇죠. 뽑아낸 게 기적이에요. 그게. 원래 이리 좀 안 나와요. 맞아. 원래. 그게 안 나오지. 원래 뽑을 수 없어요. 원래. 그렇죠. 파워크린이요.
사워요? 예. 좀 이따가 명함 하나만 주시겠어요? 예. 왜냐면 제가 저는 빌딩도 있잖아요. 그 네. 관리해야 하는데 배관 지금 식당 배관들 뚫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. 네. 그런 거 제가 기존에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단가를 맞으면 그냥 다 밀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. 물은 잘 내려가고. 이거 고압 세척을 한번 해야 되나요, 이거요? 뭐 꼭 그렇진 않아요. 이제 상습적으로 자주 맥히고 네. 이렇게 뜯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이 안 돼요. 얘가 이제 많이 꺾이고 네. T자도 있다 보면 기계가 타고 가다가 T자 이런 데서 부딪혀요. 부딪히면 얘가 힘을 못 견뎌서 꺾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여기 어디까지 나간지는 모르겠죠. 도면은 붙긴 받았는데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도면대로 제대로 안 만들죠. 나홀로 아파트잖아요, 그죠? 네. 네. 물론 일반 아파트도 큰 메이커도 이렇게 안 합니다. 이제 깨끗하게 제대로 해결이 됐고요. 다행이에요.